받고 난 후에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차이점이요? 내가 이게 진짜 확실하게 변했다. 신받기 전에는 이제 진짜 미친 ***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술을 마시고요. 술을요? 네. 술을 드셨다고요? 네. 다들 신병으로 느끼는 거, 몸이 아픈 거, 몸으로 치는 거, 제일 그게 심했어요. 그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술을 그렇게 드셨어요? 네. 아니, 술을 이렇게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쵸, 취하면 이제 취해가지고 네. 어느 날은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자려고 누웠죠. 바로 뻗어서. 네. 그랬더니 어떤 남성분 목소리로 네. 귀에다 대고 왜 이제 왔어? 기다렸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랑 둘이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나니까 어떤 문 앞에 남성의 그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있던 적도 있었고 눈 떠보니까 뭐 옥상이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소리를 낸다던가 자기 여기 있다는 약간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신병을 이제 계속 앓으시다가 네. 신굿을 왜 받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진짜 언젠가는 죽겠구나. 내가 내 목숨 끊어서 죽겠구나. 그런 느낌을 너무 확 받고 네. 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저랬다가 애기 같았다가 뭐 남자 같았다가 어느 날 미친 X 같았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제 자신이 어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희 친엄마랑 같이 여러 부속인 분들의 집을 다니면서 많이 알아보고 했죠. 그러다가 친엄마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전환을 차리셨어요. 네. 어디에 있죠? 인천 논현동에 있습니다. 논현동? 네. 몇 번지에 있죠? 인천 논현동 650-1 프로지오 시티입니다. 여기 네. 네. 여기에 이제 전환을 잡으실 때 좀 네. 특별한 삶이 있었다고. 아 제가 전환이 없어서 제 전환이 없어서 신어머니 신령님 전환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였는데 이제 신내림 받고 제 전환을 차려야 되니까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아서 신어머니 신당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니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가 왜 돌아가지? 그래서 아 내가 집중을 못해서 그런가? 생각하고 다시 집중해서 여쭤보니까 다시 고개가 이렇게 한 10번을 했어요 그거를. 네. 고개가 왜 자꾸 내 목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었죠. 내 고개에 수백이 있나? 네. 가슴 속에서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와이로 가세요. 네. 해가지고 남쪽을 딱 생각을 하니까 네. 돌아간 쪽이 남쪽이에요. 서쪽을 보다가 네. 오른, 왼쪽을 보니 남쪽이었어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나침반 어플로 깔아서 해봤죠. 제가 동서남부 잘 모르니까 네. 보니까 여기가 남쪽이더라고요. 그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나침반 어플을 깔았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점을 보러 오려면은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죠? 010 여기까지 밑에 여기 아이디를 보시면은 네. 이제 여기 선생님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인생에 고민이 있거나 갑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거나 네. 결정하기 힘든 부분들 네.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선생님께 네. 와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그 신병의 비포 애프터는 제가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말씀해 주셔서 네. 선생님 한 번만 해주세요. 뿅!